분은 굉장히 혈당 조절이 안 됐었던 분이죠. 문제는 전에 한번 심장 질환을 앓으셨던 분입니다. 저희가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을 철저하게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당뇨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데, 현재 당뇨병 환자 좀 험한 얘기긴 하지만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세분 중에 두 분은 소위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다. 그런데 혈액 속의 지방 성분이 증가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포도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게 되면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러한 현상을 고인슐린 血症이라고 부른다. 비만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슐린의 효용성이 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인슐린의 용량이 좀더 많아지야만 그 혈당을 조절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고인슐린 혈증 상태가 되고, 그것도 당뇨의 어떤 전 단계와 같은 그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한 몸 안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되고, 그 높아진 콜레스테롤과 그 높아진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이 결국 혈관들을 망가지게 하는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고인슐린 혈증으로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 혈액 속을 떠돌던 지방이 그대로 혈관벽에 쌓이기 시작한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실제 동맥경화가 일어난 혈관을 잘라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혈관 구멍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을 볼수 있다. 원래 동맥혈관의 벽은 매끈하고 탄력성이 높아 심장 박동에 따른 피의 흐름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동맥경화가 진행 중인 혈관벽에는 지방이 과도하게 쌓여 있음을 알수 있다.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과 달리 깊게 혈액 속으로 녹아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맥경화는 동맥이 지나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뇌동맥과 심장 관상 동맥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 이러한 현상은 개승희 씨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한때 몸무게가 110kg까지 나갔던 개승희 씨. 당뇨와 그에 이은 급성 심근경색까지 겪으면서도 체중 감량에 실패했고, 급기야 지난 2004년, 심근경색이 재발, 대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밤 11시에 숨이 멎었었대요. 저는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저 이병용 교수님이 심장 마사지를 해서 살려내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2001년도에 수술을 했다가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심장 절개 수술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응급실에 오셨을 때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그때가 2001년이었는데 이건 2004년 자료거든요. 보면 다시 이 자리가 굉장히 심하게 좁아졌고, 이 자리가 다시 굉장히 심하게 좁아졌고, 이 자리가 굉장히 심해진 거죠. 당시 나이가 38살인 굉장히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아주 고령 환자의 경우, 혹은 당뇨가 심한 환자의 경우에서 볼수 있는 그런 혈관의 망가진 정도, 그러니까 동맥경화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게 보였고, 어느 한 군데에 병이 생긴 것이 아니었고, 굉장히 여러 군데에 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풀려가지고 여기 산도 많고 그런데 운동도 좀잘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렇게 잘해요. 체중 좀 줄은 것 같다 그래도. 체중이요? 많이 노력해요. 그리고 이제 식사 그런 거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저기 면역력을 좋아해서 먹다가 나한테 이렇게 많이 혼난 적도 있고 그런데 많이 노력해요. 많이 노력하고 또 노력 안 하면은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요.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계속 좌우간 잘 노력해야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것도 회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계속 노력해가지고 체중 조절하고, 그다음에 약꼭잘 먹고요. 너무너무 이렇게 당뇨는 물론이고 살려주시고 심근경색 같은 좋은 심각한 질환 환자를 역시 환자한테 비만을 해결하지 않고는 치료될 수 힘도 없다. 많이 주시고 저희 가정에 그게? 그것도 아니고.
코로 숨이 안 차다. 그것도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을 앓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장재활 클리닉에서는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요법을 처방하고 있다. 실제로 심장병을 앓으셨던 분들 중에 재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발하는 분들이 대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결국 위험인자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인데 아주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심장병의 위험인자는 담배, 그다음에 고지혈증, 즉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 그다음에 비만, 운동 부족,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를 잘 조절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비만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복부 지방이 많은 그런 복부 내장 비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잘 조절해 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 심장병에 재발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아서 철저한 식욕법과 더불어서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내장 지방을 줄이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사증후군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김동섭 씨의 경우 동맥경화는 얼마나 진행되었을까? 네, 이 부분이 상당히 가늘어져 있다는 게 보이죠? 좀 나이에 비해서 이런 정도로 상태는 심각했다. 김동섭 씨의 경우 이미 상당 부분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 직경보다 약 한 40% 정도가 좁아져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시작하는 데가 문제가 되면 그 아래쪽이 다 피가 안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 있죠. 저기서 만약에 갑작스럽게 저 부분이 막히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을 한다면 몇 시간 못 버티고 바로 순간적으로 급사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위치예요. 저런 부분은 대개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경우 저런 현상들이 굉장히 빨리 나타납니다. 근데 이 고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비만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과 관련된 어떤 인자들을 조절하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사람들은 자기한테 어떤 증상이 없다고 해서 당뇨와 고지혈증에 이어 동맥경화까지 판정받은 김동섭 씨. 더 이상